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주간 편성표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 초대석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볼리비아 산타크루즈시에 있는 사마리타노라는 마을에서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정원남 선교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교사님? 예, 안녕하세요. 볼리비아 사마리타노 어떤 마을인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 볼리비아 하면은 그냥 쉽게 지역적으로 본다면은 페루, 그다음에 볼리비아, 안데스 산맥을 함께 끼고 있는 네네.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 9배 정도가 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쓸모없는 네. 땅이 많이 있지요. 네, 그렇죠. 거기에서 경작을 하며 네. 잉카 후예로서 살아온 상황이 네. 있습니다. 어떤 것을 경작하고 있나요? 옥수수를 또 주로 하고요. 옥수수요? 예. 그들의 주식이 옥수수. 예, 옥수수로 네네. 보면 되겠습니다. 네, 옥수수로 빵도 만들고 예. 네, 다양하게 예, 예.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언제 여기 들어가셨어요, 우리 선교사님? 예, 제가 6년 됩니다. 네. 자, 브라질에서 20년 있었고요. 그러셨군요. 예, 20년 생활하면서 목회 교포 목회를 했습니다. 아, 처음에 브라질로 이민을 가셨나요? 예, 예. 네. 그러면서 거기서 목회를. 목회하시면서 선교에 대한 마인드는 언제 그렇게 갖게 되셨어요? 아, 목회 끝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속에 따자지 해코베라성이라고 마약하면서 술 마시고 또 사고치고 들어가서 네. 형무소 생활했던 네. 사람들을 네. 저희 경찰서에서 우리들한테 줘서 54명을 케어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그걸, 그분들을 다시 회복하는 갱생원이라고 하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을 6개월 하다가 또 하나님은 볼리비아로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볼리비아로 들어가셨을 때 생각보다 사역이. 네. 네. 많이 교단이 네. 없는 가운데에. 네. 제가 많이 힘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는 것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것을 네. 제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네. 지금까지 이끌어와서 지금 현재 177명의 학생들이 지금 있습니다. 네. 그 학생이라면 이제 이삭 초등학교 교장님으로 지금 계신다고 예, 그러셨는데요. 이사장이면서 네. 교장이면서 다 해야 하는 네. 일이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네. 초등학교 6학년까지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177명이요. 예, 예. 아, 하나님께서 이제 그쪽에서 어린 생명들을 또 이렇게 교육하고 지식을 심어주고 깨우쳐주는 그런 사역적으로 함께 하셨는데요. 어떻게 시작을 하셨으며 그 과정과 좀 현재 네. 지금 열매 맺는 부분들 말씀해 네. 주시죠. 맨 처음에 학교가 지어진 것은 미국 뉴욕 순복음교회에서 아, 네. 김남수 목사님을 통해서 네. 그 사역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거는 이제 제가 처음 시작이 아니라 다른 분을 통해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지어지게 됐는데 학교가요? 예. 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안 돼서 폐허가 되는 상태에 저한테 이제 손길이
오게 된 것이죠. 네. 예, 프로포즈가 와서 제가 그때부터 네. 6년 전부터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교육에 대한 그런 마인드가 있으셨습니까? 평소에? 아, 어떻게? 제가 어린아이들은 좀 네. 사랑하는 네. 편입니다. 네. 저도 그 부모회를 하면서 청년들에 대해서 무척 신경 쓰고 컨트롤을 좀 했었습니다. 네네. 그러셨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네. 거기에 그 나라의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그 마음에 네. 영혼 구원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러나게 된 것이죠. 너무 예. 귀한 일이죠, 뭐, 선교사님. 이렇게 177명이 되기까지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시기도 참 힘들으셨을 텐데요. 말씀드리지만은 아까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주셨듯이 네. 네. 저에게도 이거를 하면서 친구 또 가족 네. 그 외에 이제 브라질에서 사는 그 젊은이들 네. 제가 교육했던 제자 삼았던 네. 젊은이들을 통해서 네. 그 재원이 네. 됐었습니다. 그래서 네. 하나하나 발전할 수가 있는 동기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사모님하고 뭐 본격적으로 하셨겠네요. 두 분이서. 예. 집사람이 많이 네. 힘들었죠. 그러셨겠네요. 힘들어서 우울증까지 걸린 그러한 상황까지 갔었습니다만 네. 네. 그게 하나의 네, 그렇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참 선교사님도 힘드시지만 사모님들도 아이들이 참 힘든 과정을 제가 참 많이 예,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느끼는데요. 예,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받고 귀한 열매 맺는 모습들.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뭐 교재라든지 여러 가지 예,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셨을 텐데요. 그거는 네. 학교이기 때문에 네. 그곳에서도 교과서라는 것이 있어서 교과서대로 커리큘럼은 그 나라의 커리큘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거기에 성경 공부 시간을 넣어서 네, 네. 가리키고 있지요. 우리의 목적은 영혼구원이지 않습니까, 예, 예. 선교사님? 예. 네, 그 영혼구원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네, 운영하시고 또 아이들에게 교육하시면서 네, 성경 공부 이렇게 과목이 애드가 됐네요. 성경, 예, 있습니다. 네, 네, 거기서 인정을 했나 보죠. 예, 예. 네, 그 마을 아직도 해야 될 일 참 많으실 거라는 생각 드는데요. 어떤 비전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 학교라는 거는 어떤 재원이 항상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또한 다른 또 일들을 제가 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필요한 것이 점점 갈수록 더 많아진다는 것을 느끼지만은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더더욱 네. 알게 네.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시고 예. 네, 기도로서 네, 간구하시는 네, 그런 모습 네, 제가 참 느끼게 되는데요. 그 재원이 필요하셔서 또 다른 우리 선교사님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으신가요? 어떤 일들을 하시면서 또 함께 하시나요? 아, 예. 이제 네. 내년부터는 제가 네. 침술을 배운 것을 네. 침술원을 지금 내년 초에 개원을 할 겁니다. 그래서 네. 사업자 등록증을 그 나라에서 받아서 실로암 침술원에서 이제 네. 예, 하게 되고 네. 그다음에 제가 6년 전에 네. 생각한 것은 통닭 기계를 한국에서 들여왔습니다. 그래요. 그들의 주식은 닭이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그들에게 먹이면서 네. 조그만 재원이 들어오면은 이제 학교로 네. 사용하려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통닭을 그 나라 말로 뭐라 그러죠? 뽀요. 네, 그렇습니다. 참 그들이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옥수수 뭐 이런 네, 예. 음식들. 참 우리 선교사님 뭐 20년 전에 오셨고 그 나라의 말 언어라든지 음식 같은 거는 다 잘 적응이 되셨죠? 예, 음식이나 뭐 이런 거는 참 저도 하나님께 감사가 어디 가나 적응할 수 있는 건강의 체질을 네. 주셨고 네네. 또한 남미에서 브라질에서 20년 있는 것이 하나의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미리. 생각을 합니다. 네,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포르투게이스와 에스파뇨 여기는 에스파뇨어
볼리비아는 에스파뇰이기 때문에 네. 언어는 틀립니다만은 네. 브라질 포르투게이스 언어와 에스파뇰 언어가 한 60%가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하는 데에 큰 불편함이 없고 지금까지 그러셨군요. 이제 저도 지금 현재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 들어가서 공부를 가르치고 계세요. 와, 네. 성교사님 너무 훌륭하시고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스페니를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간절히 많이 해요. 슬아의 자녀는 예, 딸 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는 결혼, 큰 딸은 결혼해서 지금 36인데 한국에서 살고 있고요. 한국에서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딸은 11살 차인데 지금 브라질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볼리비아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 네. 다 헤어져서 다 헤어졌네요. 네. 네. 각자 정말 귀한 사역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얼마나 그 속에 땀과 눈물과 기도가 많이 있으셨겠어요. 예. 네, 힘든 순간순간 있으셨을 테고요. 네, 잊지 못할 순간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감사의 고백이라든지 해주십시오. 네, 정말 감사할 것은 또 마음속에 고통을 맨 처음에 받았던 것은 두 번째 딸이 제가 네. 41살의 난딸입니다. 네. 그래서 참 고이 길러서 네, 너무 지금 이쁘죠. 예, 이쁘죠. 눈에 들어 집어넣어도 안 아픈 아이인데 네. 치대를 2학년 다니다가 이제 그것은 볼리비아에서 치대를 다니게 됐습니다. 네. 함께 사역을 치대. 하다가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신영이가 브라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브라질에서 한번 학교 생활을 더 하고 싶다 해서 네. 보내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관리를 잘못함으로 이어서 우리 신영이가 외로움에 있었던 거로 인해서 네. 결혼을 학교를 마치지 못하고 결혼하게 네. 된 것이 제일 마음이 아프고요. 네. 그러나 훗날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의 결혼해서 신경을 안 쓰고 마음대로 선결할 수 있게끔 만든 것에 감사가 네. 돌려지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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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요. 그래서 그 감사가 있었고 네, 네. 또 아내를 네. 통해서 많은 힘든 일이지만은 우울증에 걸려서 네. 병원에도 입원했던 네. 일이 있었을 때 많이 안타까웠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거로서 기도를 더하라고 하셔서 네. 기도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다시 또 회복이 되고 영성도 회복되시고 집사람이 네. 우울증에 대해서 네. 우울증 걸린 사람을 또 치유할 수 있는, 네. 그러한 것을 은혜를 또 주셨고요.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아,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 오지에서 정말 또 한국 사람도 없는 곳에서 네. 그러니까 오직 주님께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예, 그럴 수밖에 가게 하셨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학 177명 적지 않은 숫자잖아요. 예. 네, 참 감당하시기 쉽지 않으실 텐데요. 어떤 이념으로 이들에게 교육을 하실 계획이시며 나름대로의 선교 철학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선교사님. 예, 이들이 네. 저의 교훈이 이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심어주고 또한 아이들이 가난하다 보니까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는 하늘나라의 소망도 심어줄 뿐더러 너희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네. 또한 정치적으로 네. 20, 30년 후에는 너희들이 할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네. 네. 해서 소망을 네. 심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난하다 보니까 네. 서로가 사랑할 줄 모르고 이기적인데 네. 그것을 사랑으로서 나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네. 그러한 취지에서 네. 네. 지금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지금 6년 되면서 많이 인격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마 20, 30년 후면은 네. 이들이 경제적으로 또한 정치, 문화 또한 네. 대통령까지 네. 나오지 않겠는가. 저는 그러한 네. 바람 속에 그렇죠. 기대치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단년에 거두려면 나무를 심고 네. 네. 영원히 거두려면 사람을 심어라. 아, 예, 맞습니다. 그런 말이 좀 생각이 나네요. 예. 네, 우리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 속에
네, 힘든 과정 속에 있으셨지만 모든 것을 넘고 또 넘고 네,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말 그 영혼 사랑에 지금 이렇게 예, 모든 정력을 쏟고 계시는데요. 네. 믿음, 소망, 사랑, 네, 인연과 철학이 너무 귀합니다. 선교사님. 아유, 감사합니다. 끝까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그들에게 심어주고 교육하시면 저들 속에 예, 저들의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정말 훌륭한 열매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잠깐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요. 너무 훌륭합니다. 씩씩해 보이고요. 예. 선교사님. 아, 뭐 정말 학교 같은 분위기가 아주 딱 보이는데요. 감사합니다. 지금 사진을 이렇게 예, 컴퓨터를 통해서 저한테 보여주셨네요. 밝습니다. 얼굴도 밝고요. 예. 저들 부모가 또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선교사님. 예, 많이 기뻐하고 보람 있고. 네. 저를 많이 네.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 저들을 예. 부모님들이요? 예. 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고 있고 네, 청소도 와서 해 주고요. 토요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어주면은 모든 것을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여기서 네. 또 제가 또 경험을 합니다. 그렇죠. 예. 내 자녀를 정말 교육해주는데 안 좋아할 부모는 세상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정말 그런 네, 사랑으로 저들에게 베풀 때 그들이 느끼지 않겠습니까? 침술은 또 언제 배우셨어요, 우리 선교사님? 예, 4년 전에 네. 어느 분이 오셔서 네. 나감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저희 선교사 12분을 가르쳤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우리 네. 선교사님들이 전부 다 침술에 대해서 지금 박사까지는 아니지만은 웬만한 네. 거는 다 고치는 그런 네. 일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각 자 사역지에서는 네. 아픈 사람들을 동네 사람들이 오면 다 그렇죠. 놔줘서 네. 그들을 치료하는 그러한 네. 치유의 사역도 하고 있죠. 아, 너무 귀합니다. 예, 무료로 해주니까 그럼요. 너무도 좋아하고 좋아하죠. 또 미안하니까 돈을 네. 안 받는다 그러니까 네. 코카콜라 사오고 사이다 네. 사오고 해서 즐거움을 네. 또 기쁨을 네. 같이 나눕니다. 그렇죠. 네. 네. 네, 침술 개원을 통해서 또 재원을 그 필요를 또 채우시기를 또 원하시고 네,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요. 어떻게 LA는 이렇게 오시게 되셨어요? 아, LA는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황윤주 저 목사님이 네. 프로포즈가 와 있습니다. 저도 네. 만나뵙지 못했는데 네. 볼리비아의 내년도 의료 선교를 누가 선교회라는 단체를 통해서 네. 선교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제가 한국 들려서 지금 볼리비아 가는 길인데 꼭 들려서 그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해서 제가 이렇게 네, 잠깐 스탑바이 하셨네요. 예, 오게 된 겁니다. 네, 잘 오셨어요. 예, 저는 또 여기 LA는 또 네. 이렇게 처음 예, 오면서 네. 여러 가지 일을 또 많이 이렇게 네. 만나게 그럼요. 되네요. 또 네, 귀한 일들 많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또 이 기회에 볼리비아에 있는 그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또 헌신하실 분들, 물질로 기도로 하실 분들 네, 함께 해주셨으면 참 감사하겠네요. 선교사님. 우리 선교사님 연락처도 좀 한번 주시죠. 이메일하고 전화번호 주십시오. 예, 제 이메일은 pablo.jung@naver.com 예, 파블로라 하면은 폴이란 뜻인데 네. 네. 저는 정원남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네. PABLOJUNG 네. 골뱅이 nevercom .com 입니다. 네. 네, 네. .com입니다. 네. 그리고 전화번호는 네. 591 591 지역이 지역번호 지역번호입니다. 네. 7902 3669 그 다음에 77051360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메일 pablojung@naver.com 이고요. 전화번호 591 지역 7902 3669 591 지역 7705 1360으로 연락하시면 우리 정원남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네, 귀한 사랑의 권고, 선교지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 네, 좋은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실 때 여인들이 많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비참함을 보고 울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는 말씀을 저는 오늘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입니다. 그랬을 때에 자녀들은 부모님의 자랑거리로 자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수천 대까지 이룰 수가 있다고 저는 확신하며 여러분 내 자녀를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선교사님 여전히 그 자녀들을 위한 그 사랑의 마음이 네, 그 열정이 네,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돌아가셔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영혼들을 위해서 끝까지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볼리비아 사마리타노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정원남 선교사님과의 인터뷰 함께 하셨습니다. 세라젬은 목, 어깨, 허리를 교정하는 기적의 온열 의료기입니다. 가까운 힐링센터에서 무료 체험으로 건강을 회복하세요. FDA가 인정한 세라젬. 문의전화 213-389-1800, 213지역 389-1800번입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게시판 안내입니다. 가나 선교에서는 중국에 있는 불쌍한 조선족과 탈북자 고아 돕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전쟁과 라오스 공산화에 반대하여 망명한 몽족 청소년 30명을 초청하여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일시는 12월 21일부터 24일까지이며 장소는 소망 장로교회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213-487-2481, 213지역 487-248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 인피니티 앤드 비욘드에서는 가정 형편 때문에 공부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수학과 영어 무료 투더를 해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www.toinb.org로 연락하시거나 더불어 봉사에 참여하고 싶은 학생 그리고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www.toinb.org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실로암 선교치유센터에서는 매주 목요일 11시 영육간에 치유사역합니다.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께 침술로, 벌침으로, 상담과 기도로 돕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323-998-7064, 213지역
706-407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프리지노 지역 몽족 선교합니다. 베트남 전쟁과 라오스 공산화에 반대하다 학살당했던 이 몽족이 미국 프레지노에 망명하여 모여 살고 있습니다. 몽족 아우리치에 참여하고 싶으시거나 도움을 주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 213-487-2481, 213 지역 487-248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교회 협의회에서 사랑의 쌀 나눕니다. 사랑의 쌀이 필요한 가정은 웹사이트 www.scalckc.org나 노인아파트 양로센터 한인청소년회관 등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접수는 12월 15일부터이며 자세한 문의는 전화 323-735-3000, 323-735-3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가장 멀리 전하는 신문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로 지금 북미주와 온 세계에 문서를 통한 선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서 선교의 깃발을 높이 들고 선교의 거룩한 부담감을 함께 나누어 섬기시길 원하시는 분은 크리스천 헤럴드 전화 213-353-0777, 213 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여호와여, 내 소시에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시편 25편 7절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실패를 겪었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한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큰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없으면 믿음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우리 인생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와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